초짜 농부 쪼꼼씨. 오늘의 할 일. 가을 홍감자 싹 틔우기. 오늘은 칼라가 예쁜 홍감자와 보라색 자연감자를 집에서 싹 틔우는 과정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봄에 홍감자를 심지 않아서 싹 틔울 시감자는 구매를 했어요. 10kg에 27,000원 들었네요. 홍감자 시감자는 다른 시감자보다 크기가 아주 작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은 엄지손가락 한마디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홍감자라 그런지 껍질 색깔이 붉은색이네요. 자연감자는 저희가 투약해 놓은 것이 있어서 조금 작은 것들만 골라서 싹 틔우기를 하려고 해요. 가을 감자는 쪼개서 심지 않고 통으로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놈들만 시감자로 쓰나 봐요. 홍감자는 겉은 붉은색이지만 속이 노란색이라 카스테라 감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해요. 요리해 놓으면 색깔이 예뻐서 더욱 시각을 자극하는 맛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홍감자를 심어서 맛을 보려고 해요. 크게 잘 자란 것들은 먹고요. 작은 것들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밭에 심으려고요. 자연감자 또한 내년에 또 심을 예정이라 시감자 용으로 이번에 추가로 심는답니다. 통상적으로는 봄에 일찍 수확한 감자를 잠을 재웠다가 가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수확한 감자를 바로 싹 틔우기 하고 있답니다. 가을 시감자 싹 틔우기는 봄감자랑은 약간은 다른 게 있어요. 봄감자는 그냥 박스에 넣어서 물만 뿌려주면 싹이 잘 올라오죠? 그런데 가을 감자는 흙에 살짝 묻어놓고 싹 틔우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봄에는 날씨가 적당해서 응달에서 물 조절만 해주면 싹이 잘 나고요. 가을 감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달에 싹 틔우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날이 더우면 물을 뿌려주어도 금방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빠른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상토에다가 묻어두고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네요. 스티로폼 박스가 있으면 좋으련만 마침 없네요. 그래서 박스를 반으로 잘라서 높이를 맞추었고요. 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박스 겉부분에 보호테이프로 감싸놓았어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감자를 먼저 고루 깔아주고요. 그 위에 상토를 덮어주는데요. 감자가 보일랑 말락할 정도로 얕게 덮어주면 된답니다. 물을 분무기로 적당하게 주고요. 그 위를 부직포로 살짝 덮어주면 끝이랍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으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됩니다. 봄감자 싹 키우기와 다른 점은 물을 주는 횟수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2회 정도는 꾸준히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홍감자 4칸, 자연감자 2칸, 총 6칸을 준비해 두었어요. 오늘은 2일차인데요. 일주일쯤 계속 수분 관리를 해주면 싹이 살살 올라오겠죠? 처음 심어보는 가을감자. 꼭 성공하기를 기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할게요.